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일요일, 9월 20일 일요일입니다. 토요일이건 일요일이건 특별히 집에 할 일이 없다면 연구실에 가서 뭐 책이라도 좀 보는 게 낫겠죠. 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마디씩 하려니까 머리에서 쥐가 납니다. 오늘은 뭐 제 전공인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사이버 범죄가 굉장히 종류가 많죠. 그 많은 사이버 범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이버 범죄의 끝판왕은 무엇일까요? 사이버 도박도 있을 거고, 사이버 도박 사람을 완전히 삶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만들죠. 그 다음에 인터넷 사기, 얼마나 나쁜 범죄입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중고물품 거래 사기도 있고, 작은 액수부터 큰 액수까지, 좀 투자 사기 뭐 이런 거는 액수로 크죠. 몇억 원씩 또 사기고, 사기 당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명예훼손 사건, 무슨 뭐 모욕죄, 사이버 모욕,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 굉장히 위중한, 아주 뭐 중대한 그런 범죄 중에 범죄입니다. 사이버 범죄. 그렇다면 이 중에 사이버 범죄의 끝판왕이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사이버 범죄의 끝판왕은 역시 이들보다 더 악랄한 디지털 성범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이버 음란물이 유통되는 것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이트에서만 금지되고 있고 외국 사이트는 그대로 열려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단순한 음란물이 유통되는 게 아니라 그런 음란물을 여성의 인권을 억압해가면서 강압적으로 만들어내고 자발적으로 음란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또 그것을 찍지 않으면 공개를 하겠다라는 협박을 해가지고 여성의 인권을 짓밟는 여성 성착취, 이를 기초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가장 극악한 이른바 사이버 범죄의 끝판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범죄가 성행하는 이유는 그런 거 한번 사이트 누가 열어놓으면 가입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범죄자 한두 명의 단속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그 인터넷을 항행하는 바다, 인터넷 바다를 검색하면서 돌아다니는 우리 많은 네티즌들이 그런 것을 증오하고,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그런 행위가 발견되면 즉각 신고하고,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재밌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즉 동조하는 마음을 보여준다면 그 범죄자들은 신이 나서 더욱더 악랄한 짓을 할 겁니다. 그럼 거기에 안 걸려들면 될 거 아니냐. 사실 걸려드는 게 좀 안타깝긴 한데, 그러나 마음 약하고 여린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범죄의 피해를 당할 때 정신을 못 차립니다. 반드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호해줘야 됩니다. 국가가 모든 힘을 다 기울여서 보호를 해줘야 되죠. 디지털 성범죄. 그래서 그러한 그 강요에 의해서 카메라로 찍게 만드는 그런 음란물을, 특히 우리가 그 몰래 카메라에 의한 그 음란물이라고 보고, 우리 그 성폭력 범죄의 처벌법에 보면은 몰래 카메라죄를 아주 무겁게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또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에 보면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즉 아동 포르노에 대해서는 소지만 해도 처벌하는 그런 조항이 있었죠. 그러나 일반 음란물에 대해서는 소지하는 것은 처벌할 수가 없었고 유통시킬 때에만 처벌한다, 뭐 그런 법률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 엔벙방 사건, 박사방 사건, 이런 사건이 얼마나 우리 국민들을 놀라게 했습니까? 아주 악랄한 악질적인 성범죄였었는데, 이런 범죄의 발생을 기화로 해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법률을. 그래서 그 청소, 뭡니까?
성범죄 처벌 특례법 그것을 개정을 해가지고 그냥 몰래 카메라와 관련이 있는 한 그런 강요에 의해서 카메라를 찍는 한 그런 그렇게 해서 찍어진 동영상을 소지만 해도 무겁게 형사 처벌하는 그런 식으로 개정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지금 돌아다니는 음란물 중에 뭐 미국이나 일본에서 만들어진 어떤 그 저작권이 있는 작품이라면 몰라도 그냥 그 누가 만들었는지 알 수 없는 그러한 불법 그런 음란물들은 다 몰래 카메라에 의한 그런 음란물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그런 음란물을 소지만 해도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 아주 그 형사처벌 입법률은 디지털 성범죄를 굉장히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고 처벌하고 있고 규제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 사이버 범죄야말로 진화하는 생물과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완벽한 법률 제도를 만들어놔도 곧 그런 법률의 한계를 뛰어넘는 또 새로운 범죄 유형들이 막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또 보완 입법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일이 반복이 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자꾸 사회가 디지털 쪽으로 발전해가고 변화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문제가 심각해지면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입법을 또 강화하고 개정하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대응책을 세우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열 올리면서 한 말씀 드렸더니 또 학교에 도착을 했네요. 네, 자. 디지털 범죄, 인터넷 범죄, 사이버 범죄, 정보통신 범죄의 끝판왕, 성착취, 여성인권의 성착취를, 여성인권 침해를 기본으로 하는 그 악랄한 디지털 성범죄. 이것을 사이버 범죄의 끝판왕으로 제가 명명을 합니다. 우리 모두 디지털 성범죄의 퇴치에 우리 모두 힘을 합합시다. 네. 네, 오늘의 가타부타.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